주간의 커피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주간 커피 뉴스입니다. 이번 주 주간 커피 뉴스에서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공연 전시 재개, 2022 서울 카페쇼 공식 파트너샵 엔조이 카페 모집 마감 임박, 커피도 슈거제로 열풍, 설탕은 빼고 영양은 더했다, 뜨거웠던 여름날의 기억, 식음료업계 축제 마케팅 활발, 이렇게 네 가지 소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매장에서 공연 전시 재개. 스타벅스는 코로나19로 잠정 중단했던 문화예술 인재의 매장 공연을 재개한다고 하던데요. 스타벅스는 2017년 12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통해 매장에 설치된 문화시설에서 공연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후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스타벅스 별빛미술관은 예술 인재들에게 작품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개간일에 총 40회의 전시 및 공모전, 문화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어 1,6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7월 15일에는 57번째 공연 행사로 춘천 구복산 알점에서 싱어송라이터를 초청해 포크 음악 공연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스타벅스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김지영 스타벅스 사회공헌팀 팀장은 스타벅스라는 공간을 커피를 넘어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확장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2022 서울 카페쇼 공식 파트너샵 엔조이 카페 모집 마감 임박. 2022 서울 카페쇼 공식 파트너샵인 엔조이 카페 모집 마감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엔조이 카페는 서울 카페쇼의 공식 파트너샵으로 대한민국의 카페들과 함께 상생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엔조이 카페에 선정되면 서울 카페쇼의 파트너샵으로서 서울 카페쇼 공식 매체를 통한 다양한 마케팅 지원과 온오프라인 비주얼 키트, 서울 카페쇼 초청장, 이외에도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많은 혜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엔조이 카페는 7월 29일 금요일까지 서울 카페쇼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에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국의 모든 카페들의 고유한 향기와 가치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커피도 슈거제로 열풍, 설탕은 빼고 영양은 더했다. 최근 식음료업계에 부는 제로 트렌드에 발맞춰 커피 시장에도 제로 슈거 제품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수요는 달콤한 커피에 대체당인 스테비아를 활용하게 했으며, 스테비아는 설탕보다 약 200배 이상 높은 단맛을 낸다고 합니다. 네이처드림의 스테비아 마일드 커피 믹스는 국내산 스테비아를 사용해 당 0g, 콜레스테롤 0g으로 당 걱정을 줄였으며,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 메가커피에서는 타임투웰시 콘셉트의 3가지 토핑 옵션으로 건강한 단맛을 내는 스테비아, 식물성 음료인 아몬드 밀크, 당을 낮춘 바닐라 시럽과 라이트 바닐라 시럽을 제공하여 제로 슈거 커피 대열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스테비아로 당 수치를 낮춘 커피들, 건강과 다이어트에 민감한 소비자들도 부담없이 커피를 즐길 수 있겠네요. 뜨거웠던 여름날의 기억, 식음료업계 축제 마케팅 활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전국 각지의 주류 축제가 엔데믹을 맞아 올여름 3년 만에 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식음료업계는 치맥, 감액 등을 주제로 이달부터 열리는 축제에 참여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9에서 10일 양일간 SEO 코리아 송크란 뮤직 페스티벌에 공식 후원사로 참가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화이트진로는 8월 전주에서 열리는 전주 감액 축제와 인천 송도 맥주 축제 후원사로 참여합니다. 2013년부터 특별후원을 통해 청정라거 테라존, 진로 참이슬존 등을 운영해왔다고 하는데요. 교촌치킨도 마찬가지로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 판매부스를 열고 신메뉴와 자체 수제맥주 등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오비맥주 카스는 소비자들에게 즐거웠던 여름의 기억을 되살린다는 취지로 아티스트 공연, 브랜드 전용 부스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주간 커피 뉴스는 어떠셨나요? 커피TV는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제보는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